나르시스트에게 자존감이 망가지지 않기 위한 필수 전략. 오늘은 지난번에 제시했던 인간관계 6화 원칙의 카드에서 What, 즉 무엇의 카드를 통해 나르시스트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나르시스트로부터 비난을 당하는 게 급작스러운 공격을 당한다고 느낄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당신이 의도하지 않은 걸로 나르시스트는 마치 빌미를 잡은 것처럼 당신을 공격합니다. 이때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매우 강하게 비난하기 때문에 당신은 저절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르시스트가 강하게 당신에게 손가락질을 한다든지 의도적으로 비난하는 한숨을 내뱉거나 일부러 공포를 느끼게 하는 부수는 소리를 내거나 욕설을 내뱉거나 그도 아니면 강하게 소리 지르고 날석에 비난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당신은 쉽게 사과를 하게 되고 당신이 크게 잘못했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당신이 참다 못해 나르시스트와 시시비비를 가리려 들 때 당신은 나르시스트와 화해를 하게 될줄 알았겠지만 결과는 나르시스트와 화해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수렁에 빠져들게 되죠. 이상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저 당신의 잘못이 그래 큰 게 아니라는 당신에게 나쁜 의도가 없다는 걸 전하려는 것뿐이었는데 결국 당신은 나르시스트로부터 더욱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나르시스트로부터 기습적인 공격을 당할 때 미처 맛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가 갑자기 당신에게 부정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당신에게 화풀이를 하거나 당신이 자신의 눈치를 보게 만들죠. 당신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도록 유도합니다. 이때 당신은 과거에는 무조건 맞춰주려고만 했다면 서서히 거부하려 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만을 말하려고 하면 나르시스트는 당신의 예상과 다르게 오히려 당신의 상처를 더욱 후벼파는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나도 이러이러한 일로 힘들어 라고 말을 하면 나르시스트는 그거 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네가 그렇게 만든 거야 라고 응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르시스트에게 그래도 내가 당신한테 이런 이런 노력을 했잖아 라고 말하면 나르시스트는 계속해서 그걸 갖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게 충분하지 않았다거나 불성실했다는 듯이 말이죠. 당신의 사소한 결점이나 실수가 마치 커다란 잘못인 것처럼 몰아세웁니다. 그래서 당신이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이럴 때 나르시스트에게 해명하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한 대처입니다. 당신이 해명하면 해명할수록 나르시스트는 더욱더 당신에게 깊이 파고드는 가시가 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당신은 나르시스트라는 늪에 더욱 깊게 빠져들게 됩니다. 나르시스트는 애초에 해명하는 당신을 노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해명하는 당신을 통해 당신을 더욱 쉬운 사람, 비난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만들고 당신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뭐가 옳고 그른지 판단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것이 나르시스트가 기대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당신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할 매우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걸어온 시비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소한 잘못이나 결점이 있는 것과 나르시스트가 당신을 맹렬히 공격하는 것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나르시스트는 애초에 상관이 없는 일에 당신을 호출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열과 인간의 높고 낮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르시스트가 항상 오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상관없는 일로 사람을 자기 하인으로 혹은 먹잇감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못났다는 이유로 당신을 비난할 권리가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사소한 결점이 있다고 해서, 당신이 사소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당신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그걸 빌미 삼아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삼을 권한이 나르시스트에게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화풀이 대상으로 당신을 삼기 위해 자기 기분 해소를 위해 자기 위대함을 느끼기 위해 자기 우월함을 확인하기 위해 당신을 호출해서 당신에게 강한 굴욕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스트는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것 같지만 막상 나르시스트에게 있어 문제가 됐던 건 당신의 실수가 아닙니다. 당신의 실수를 통해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는 그 자체였죠. 그래서 당신이 나르시스트로부터 근거 없는 과한 비난을 받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하는 비난과 당신이 나르시스트의 공격을 참아야 하는 것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당신이 생각하는 훈련과 습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는 화가 나 있고 자신이 하는 일이 대단하다는 걸 인정받고 싶고 자신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를 풀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당신의 결정과 실수를 크게 만들어버립니다. 마치 그것이 엄청난 죄인 것처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당신은 자존감이 크게 떨어지고 당신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는 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차라리 나르시스트가 솔직하게 말한다면 당신은 그리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솔직하게 말하지 않는 나르시스트로 인해 당신의 사소한 실수가 마치 큰 죄인 것처럼 느껴지고 당신은 현실을 버틸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나르시스트의 화가 당신에게로 옮겨간 것이죠. 하지만 나르시스트를 객관화해서 볼 때 나르시스트가 당신에게 유별나게 유독 화를 내고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머릿속에서 이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그것은 What? 무엇 때문에 나르시스트가 저러지? 내가 이걸 안 한 것과 나르시스트가 저렇게 화를 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지? 그리고 나르시스트를 보며 머릿속으로 이런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What's the problem? 뭐가 문제니? 어디서 화가 나서 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야? 어디서 어떤 일을 해서 그 일에 대해 관심을 주길 바라는 거니? 그리고 그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되도록 뛰어들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당신이 나르시스트의 감정에 휘말려주지 않으면 나르시스트는 분노의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나르시스트의 화풀이 대상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감정을 대신 느끼고 견뎌주는 존재가 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나르시스트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와 이러한 공격이 우리의 관계에 손해가 될 수 있음을 정확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는 나르시스트가 적잖이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멀쩡해 보이던 사람도 당신이 만만하게 느껴지는 순간에는 마치 유아태행을 일으키듯이 나르시스트처럼 행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매 순간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받아주게 되면 그 사람은 항상 새 옷을 입은 것처럼 개운하겠지만 당신은 항상 남의 집 굴뚝 청소를 해주는 굴뚝 청소부로 살아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 일을 조금씩 줄여가는 게 어떨까요? 당신의 자유를 응원하며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